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? 당신 누구예요? 뭐저 인간이에요. 김아무개예요. 뭐 하러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? 국제사회가 제일 궁금한 게 바로 뭐냐면요. 신이 무엇인가? 두 번째가 나는 무엇인가?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궁금해요. 그 다음에 이 지구촌에 왜 살러 왔는지, 지구촌에 왜 존재하는지, 저 은하계는 왜 존재하고, 빅뱅은 왜 일어났는지, 모든 지금 지구촌에 사람들이 관심사가 전부 다 요거예요. 그럼 우리는 뭘좀 해야 되냐면, 내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. 신이 무엇인지 풀어줘야 되고, 신과 신들이 무엇인지,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다 이해되게끔 다 풀어줘야 돼. 그리고 나는 지구에 왜 살고 있는지,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홍인간들이 다 왔는지, 이걸 정확하게 이해시켜주면요, 이 사람들이 전부 다할 일이 생겨. 근데 지금 인류의 천군들이 뭐냐면 백성들 전부 다 바르게 전부 다 이끌어줘야 되는데,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,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, 전부 다 내부터 전부 다 헤매고 있으니까, 헤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지구가요, 물어오는 게 있어요. 뭐가 지금 자연이 뭐냐면은, 너가 누군가를 지금 물어요. 그래서 몇백 년 전부터 지구에 전부 다 예언가들이 예언해 놓은 게 지구의 자전축이 전부 다 틀어지고 있지 않냐. 이거는요, 300년 전부터 예언가들이 다 예언해 놨던 거예요. 틀어진다고. 그러면 지구의 자전축이 왜 틀어지냐라고 하는데 그 예언가들이 또 희한하게 또 예언을 해 놨더만. 예언가들이요, 자연에서 받은 메시지만 딱 가지고 이것만 딱 예언해놨으면요, 아주 멋진 작품이 될수 있는데, 신들이 자연에서 예언해줄 때는요,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전부 다 예언을 해줘요. 신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, 이 풀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은,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난다. 지구의 자전축이 앞으로 바로 선다. 지구의 자전축이 바로 서고 3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이 지구가 전부 다 멸망한다는 시나리오 갖다가 막 만들어내는데, 근데 메토가 뭐라고 지금 답을 줬냐면, 지구는 뭐라 했어요? 신들의 교육장이에요. 하나님이 30억 년 동안에 공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인간들이 전부 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, 최고의 지금 환경을 지금 만들어내는데, 이걸 갖다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만들어놨을까요? 그럼 지금 예언가들이 말한 대로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려가지고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데, 그럼 지구가 멸망할까요? 아니에요. 이 지구촌은요, 3단계로 정확하게 발전해요. 진화기가 있고, 그 다음에 성장기가 있고, 성장기는 단 70년밖에 안 되지만, 3단계가 바로 뭐냐면, 활동기예요. 활동기는 누가 활동한다 했어요? 우리가 왔잖아요. 새로운 신들이 와서, 새로운 신들이 뭐하러 전부 다, 저 우리에서 다 내리섰냐면은, 활동을 하려고. 무슨 활동요? 인류 전부 다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. 이렇게 내려섰는데, 인류의 평화로운 시대를 전부 다 만들기 위해서 내려신 신들이 왔는데, 그래서 서양에서 한 말이 있잖아요. 우리 조금만 이 아픔을 견디고 있으면은 기쁘다 구주 오신다고. 구세주 오신다고. 더 저쪽에 또 어디 계룡산 근처에는 전부 다 뭐라 해요? 저 마을 사람들이. 여기 정도령이 내려선다고.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서 좀돈좀 닦은 사람들, 도인들은 수염 좀 기른 사람들 전부 어디로 가대요? 계룡산에 가가지고, 그죠? 계룡산에 가가지고 내가 정도령이라고. 그럼 왜 정도령입니까? 그러니까 내가 정치고 우리 할아버지 정치라래요. 지금도 그 계룡산 가보면요, 정도령이라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어요. 내가 정도령이라고. 그래서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정도령이라고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정감나오부터 계속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정도령은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정도령이라고 봤던 거야. 그래서 옛날에 이 뭐야 이 기업 잘하는 사람을 꼬드기 가지고 옛날 정치에 가서 말아먹은 사람 있잖아요. 정주영. 갑자기 무속인이 타고 와가지고 뭐라냐면 당신이 정도령 아이가 이 정치에 대통령 출마하면 100%딱 되니까. 그래서 이 사람이 기업은 크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좀 수모를 좀 당하는 거죠. 뭐라고? 내가 정주영이니까 내가 정도령이라고. 이 피해 봤어요? 안 봤어요? 엄청나게 창피찬란해졌잖아요. 정도령은 그게 정도령이 아니고 정도령은 미륵불들이에요. 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방가사유상 미륵불들. 미륵불들이 전부 다 여기 다 앉아있어요. 내가 전부 다 부처들이거든요. 근데 내가 부처인데 전부 다 부처인 줄 몰랐던 거지, 전부 다. 그럼 부처들이 전부 다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?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어요? 아니에요.
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게 전부 다 여기 있는 분들이라. 왜? 미래의 부처들이거든.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,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지구를 갖다가 파괴하고 전부 다 멸망해서 전부 다 하나님 전부 다 갑자기 있다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을까? 아니에요. 활동기에는요,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.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, 아마 국제적 통계난 게 있을 거예요. 인류의 모든 사람들 다 합쳐도, 질량을 다 합쳐도 에너지 쓰는 게 있잖아요. 대한민국 5천만이 제일 많다고.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가 있잖아요. 요대로 몇십 년이면 딱 흘러가면요, 지구 하나 가지고 안 돼. 지구가 몇개 있어야 되냐면 한 3.7개는 있어야 돼요. 지금 쓰는 속도로 한 50년만 딱 가잖아요. 그죠? 50년만 딱 가면은요, 이 지구가 하나 가지고는 안 돼. 폭파해요. 그럼 지구가 몇개 필요하냐? 3.7개 필요해.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질량이 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국제사회에 있는 사람들 모든 전부 다 에너지 다 합쳐도 이걸 못 따라가. 몇 배나 돼? 그럼 대한민국 사람도 지금 쓰는 에너지가 지금 지구가 지금 몇개 필요하냐면 정확하게 3.7개가 필요한 거예요. 지구가 3개 더 있어야 돼. 그래야지 이 에너지를 전부 다 소화할 수 있어요. 그럼 이렇게 엄청난 질량 좋은 시대가 지금 왔는데 그러면 지구가 변화돼야 돼야 안 변화돼야 돼요? 나는 지금 자연의 법칙으로 지금 풀어주는 거야. 워낙 요새 말이 많으니까 예언가들이. 그럼 우리가 쓸수 있는 에너지가 땅 밑에 엄청나게 많아요. 이 지구촌 자체에다 금도 있고 이제 앞으로 봐봐요.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저거 이제 뭐 가스도 있고 석유도 나오고 대한민국도 석유 막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 옥과 금과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데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는데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. 세계 최강도의 보석과 금과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뿌리에 전부 다 아버지가 다 매장을 다 시켜놨어요. 그럼 요거는 언제 나중에 발굴시키냐면 후천시대 되면 시간 되면 정확하게 발굴을 다 시키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이 엄청난 질량을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감당하려고 그러면요 지구에 전부 다 지축을 바꿔야 돼요. 지구의 지축을 바꾸려면 뭘 움직여야 되냐면 저 해와 달을 움직여야 돼요. 태양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태양은 전부 다 열이잖아요. 온도를 높이고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. 그러면 지구의 주축이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면요 갑자기 태양의 남반구와 북반구가 달라져요. 달라지면 저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있잖아요 얼음, 얼음이 다 녹아 버리거든요. 다 녹아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? 이제 물이 이제 엄청나게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. 그럼 물이 파동을 일으켰을 때이 물을 갖다 또 이동시킨 놈이 바로 뭐냐면 저 달의 또 위치가 바뀌니까 달이 엄청나게 물을 갖다 운용하거든요. 이 지구촌에 있는 70%의 물을 갖다 누가 운영하냐면 달이 전부 다 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요.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태양의 위치가 바뀌면서 모든 저기 얼음을 다 녹여가지고 물이 갖다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. 그럼 낮은 지대를 전부 다 이제 다 잠기겠죠, 그죠? 그러면서 저기 달을 갖다 건드리니까 달이 뭐냐면 물 70%가 다 전부 다 움직여서 파장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요. 우주에서요, 가장 압력이 생긴 게 바로 뭐냐면 물이라는 압력이에요. 왜? 저기 천기가 있거든. 어마어마한 압력이 생긴 거죠. 그러면 이제 낮은 지역에 있는 일본하고 저 중앙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하고 저 유럽 쪽에는 전부 다 뭐가 일어나냐면요, 전부 다 물이 넘쳐나가지고 전부 다 잠기는 거야. 그리고 이제 땅의 지축이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거죠. 바뀌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70% 후천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70% 왔으면요, 옛날에 30%대 전부 다 30억 만들었으면 후천 시대도 70억을 정확하게 안팎으로 만들어야 돼. 이런 자연이 작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. 근데 2022년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인구수가 뭐냐면 오버됐어, 오버. 정확하게 통계된 게 뭐냐면 뭐라고 지금 유엔에서 발표했냐면은 지구촌에서 인간이 쓸수 있는 그 에너지 한도를 넘어섰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70억 안팎으로 돼야 될 인구가 80억을 넘어서 버리니까 이 80억, 10억 인구가 지금 중국의 인구가 맞먹는 사람들 전부 다 에너지를, 미래의 에너지를 갖다 미리 갑으로 다 땡겨 쓰는 거예요. 그럼 미래 에너지를 전부 다 갑으로 땡겼으면 이 지구촌이 운영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전부 다 문제 생기는 거예요, 이제. 그러면 나머지 인구 70, 80억에서 나머지 10억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? 인구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. 그 인구를 정리하는데 동남아시아 쪽에서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죠. 그게 바로 뭐냐면 중국하고 일본이에요. 이 중앙아시아에서 앞으로 뭐냐면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. 멘토가 법문했을 때 항상 뭐냐면 역사는 전부 다 진행 중이다. 폼페이가 최고한 것도 앞으로 최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진행 중이에요.
그럼 이탈리아 나폴리 쪽에서 만약에 그쪽에서 뭐냐면 폼페이 최후 일어났으면은 그거는 앞으로 올 것에 좀더 진행 중인데 그건 조그맣게 온 거예요. 옛날에 노아 홍수 있었잖아요, 그죠? 그 노아 홍수도 뭐냐면 전부 다 진행 중이에요. 그때 일어났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역사는 전부 다 진행 중이지 그냥 멸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럼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 일어나가지고 9점 몇대 지진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전부 다 생명을 다 걷어갔는데 그거는 이빨도 안 났어요. 그럼 일본의 지진이 얼마나 날까요? 엄청난 거예요. 일본에 또 뭐가 많이 나냐면 앞전에 전부 다 쓰나미. 또 남태평양 쪽이 전부 다 피지 저쪽이 전부 다 쓰나미. 왜? 땅이 전부 다 땅에서 지축이 갈라지는 거거든요. 땅의 지축이 갈라지면서 이 물의 압력이 오는데 이 물의 압력이 내가 제일 세댔잖아요. 쓰나미가요. 저 사람들 저 남태평양 피지 있는 사람들이 막 쓰나미 온다고 막 도망가니까 이제 도망갈 틈이 없어요. 순식간에 덮치는데 그냥 저 발목만 딱 스쳐도 그냥 다 나가. 그 정도로 물의 압력이 센 거예요. 쓰나미가 그래서 무서운 거라. 그래서 일본에 쓰나미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나요? 그러면은 과거에서 계속 몇십 년부터 왔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걸까요? 아니면 멸한 거예요? 그때 끝난 거예요. 역사는 전부 다 진행 중이에요. 진행 중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.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다 쓰나미 일어난다,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다, 히로시마에 폭탄이 터진다,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. 전부 다 진행 중에 다온 상태다. 멘토가 왜 오늘 이런 법문하냐면, 지금 유튜브에 보면요. 뭐, 어느 예언가가 이런 걸 예언해놨다. 그 다음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. 앞으로 지구를 멸망하는 시나리오 갖다가 전부 다 내놓으려가지고 엄청나게 좀 쏟아냈는데,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자연의 법칙은 0.1도 틀린 게 없어요. 우리가 6.25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, 전후일세대라는 말을 쫙 했었어요. 자연이 쓰는 말이거든. 전후일세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앞으로 이 땅에 두번 다시 전쟁은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왜? 이 땅에 누가 오는 거예요? 홍익인가 지도자들이. 그 시대를 전부 다 공부하고 만주가 전부 다 연구해가지고 인류가 필요한 멋진 교육 작품을 만들어서 세상을 전부 다 이루게 할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이 전부 다이 땅에 다 내리세기 때문에 3차 대전은 그렇게 전쟁으로 핵폭탄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분쟁은 조금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저 분쟁을 갖다 전부 다 잠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분쟁 또한 뭐 하는 거예요? 사람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. 수담이 왜 오는 거예요? 사람 숫자를 다 맞추는 거예요. 그리고 지구의 주축을 전부 다 판도를 전부 다 바꿔놓으면서 앞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질 건데 일본에 쓰는 에너지도 중국에 쓰는 에너지도 저 시베리아에서 잠자고 있는 에너지도 전부 다 지구의 주축이 바뀌면서 전부 다다 쓰게끔 돼 있어요.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어디까지 가냐면 저 간도까지. 간도가 전부 다 우리 땅이거든 원래. 일본 땅 자체 전부 다 우리 땅인데 옛날에 선조님들이 저 광활한 땅을 관리하기 너무 귀찮아 힘들어가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내두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때 누가 왔냐면은 저 중국의 남쪽 지역에서 엄청나게 왜소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중국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디 좀 먹고 살 만한 데 없나라고 이동을 딱 했는데 어디로 이동했냐면 그 내려온 게 일본으로 내려온 거야. 그럼 일본 관도 쪽 해가지고 그쪽 내려와 전부 다털 살다 보니까 앞바다에는 전부 다 생선이 막 엄청나게 많지. 뒤에는 온천이 넘치는데 집에서 어떻게 뜨끈하게 막발 담그고 있으니까 너무 좋지. 엄청나게 살기 좋은 거예요. 일본이란 땅에. 근데 와보니까 아무도 안 사네. 그래서 그 중국, 일본의 조상이 누구예요, 그러면? 중국 사람이에요.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 조상한테 지금 때리지니 살지 막 이러고 있던데. 외소, 외인이란 말은 내가 몸집이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에요. 중국 남부지방에서 그 조그마한 사람들이 여기 살다 보니 너무 좋은 거야.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동하는 게 지금의 일본이 된 거죠.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정의되어야 되는 거죠.